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자, 지금부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5개 과목을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컴퓨터 아키텍처,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이렇게 5개 과목을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조금 쉬운 문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 있죠. 큰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 제외하고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을 보실 때본 강의만 들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데요. 전자계산기 구조하고 정보통신 개론, 이두개 과목은 이제 과락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과락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합격하신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제 본 강의만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본 강의만, 5개 과목만 학습을 하고 시험장 갔을 때는 합격하실 수도 있지만은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불합격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과락이 발생해서 보통 불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 60점이 되지 않아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과락이 발생을 해서 불합격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특강은요. 매 회차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조금 수준 있는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 설명드린 문제들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조금 예외적이지만은 그래도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보통신 개론이라든지 조금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그때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전자계산기 구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강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이제 과락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만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 중심으로 이제 최신 기출 문제까지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사, 산업 기사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사도 말씀드리고 산업 기사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산업 기사 준비한다고 해서 기사를 패스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도 같이 풀이를 하셔야 돼요. 기사에서 나온 문제가 산업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풀이를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까지만 학습을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특강도 그렇게 들어주셔야 되고요. 본 강의에서도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강의 중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다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강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특강 강의 빠짐없이 문제풀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좀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풀이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체크하고, 일단은 지나가십시오. 지나가고, 이제 시험, 이제 완강하고, 이제 특강 모두 완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십시오. 보시면은 또 이해가 안 됐지만은 또 그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넘어가고, 완강 후에 특강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특강은요.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전자 계산기 기사라는 자격증에서 문제를 뽑아서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거리를 이제 문제를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 기사는 전자 계산기 구조가 5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자 계산기 기사라는 것은 전자 계산기 구조가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자격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쓸만한 문제들을 뽑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접근 시간이 100나노세컨드가 되고요. 주격장치 접근하는 시간이 1000나노세컨드다. 자, 히트율은, 적중률은 0.9가 되고요. 이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주격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가 있어, 캐시. 캐시가 있고 CPU가 있습니다. 캐시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가장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캐시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메모리 접근했을 때 캐시에 있을 확률이 0.9란 뜻이에요. 이게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10번을 접근하면은 9번은 캐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캐시에서 가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나노세컨드. 그래서 캐시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격장치까지 가서 가지고 오는 시간이 1000나노세컨드. 그래서 총 10번을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면은 9번은 캐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한 번은 주격장치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접근했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곱하기 100나노세컨드 더하기 100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15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한 번 접근했을 때 메모리 접근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에 19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9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캐시 접근 시간이 이제 100이고요. 자, 주격장치가 이제 1000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0.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90나노세컨드는 나올 수 없겠죠? 맞습니까? 자, 캐시 접근은 가장 빨라도 100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100나노세컨드 이건 말이 안 되죠. 90%가 되기 때문에. 자, 또 히트율이 이제 90%가 되기 때문에 990은 아닐 겁니다. 그쵸? 거의 주격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답을 찬다 하더라도 190나노세컨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요령껏 문제를 또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전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메모리의 용량 계산하는 문제. 메모리의 용량을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본 형태인데. 자, 기본 형태에서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소죠, 주소. Y는 뭐죠? 데이터죠. 워드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알면은 이게 서로의 상관관계만 잘 분석할 수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단위가 8비트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 번에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8비트라는 뜻인데 이게 워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워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가 이제 8이라는 뜻입니다. 자, 메모리에서 용량이 64K바이트다. 이때 어드레스 핀, 주소선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소선의 수를 주고 데이터선의 수를 주고 혹은 그래서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용량을 주고 데이터선을 주고 주소선을 구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4K 바이트는 2의 X 곱하기 8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비트죠. 8비트. 단위는 비트입니다. 자, 바이트가 8비트가 되겠죠. 자, 양쪽을 자,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64K. 자, 2의 X. 자, 64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K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 자, 6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4. 항상 여러분들,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2의 10승은 1024.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2의 9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12가 되겠죠. 자, 2의 8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56. 자, 2의 7승은 128. 자, 2의 6승은 6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의 10승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6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의 6승이 되고요. K가 2의 10승이 되기 때문에 2의 1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주소선의 수는, 어드레스 P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의 사이즈가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구하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이 조금 달라요.
자, 512바이트 크기다. 자, 메모리 용량을 줬죠. 자, 사용되는 어드레스 라인은 몇 개이냐? 자, 워드 사이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워드 사이즈는 주어지지 않고, 어드레스 라인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8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8비트. 아시겠죠? 워드 사이즈가 8비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2의 x. 자, 그럼 곱하기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512는 2의 몇 승이라고 그랬습니까? 2의 9승이죠. 그래서 x는 9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롬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메모리 최대 용량. 자, 메모리는 2의 x 곱하기 y가 되고요. 주소선의 수가 몇 개냐? 데이터선의 수가 몇 개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7, A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어드레스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있습니다. 아홉.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열.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가 총 10개입니다. 10개. 10이 되죠. 10. 자, 그 다음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있네요. 그래서 8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자, 2의 10승은 1024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K 워드의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주소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워드 사이즈는 뭐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서 묻는 것은 주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K 곱하기 워드죠. 자, 이것을 2의 X승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8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몇 승이죠? 8이 2의 3승이고, K는 2의 10승이 되기 때문에 2의 13승. 그래서 X는 이제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잘 들으십시오. 자, 병렬 이진 가상기에 두 개의 입력 AB 및 올림수, 자, 캐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인가한다면 수행되는 출력 F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자, A와 B낫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 입력이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캐리도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캐리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수행되는 출력 F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적어보죠. 가상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에 그 B의 보수죠, 보수. 낫을 취했습니다. 보수를 취하고 다시 1을 더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의 보수를 취하고 그리고 1을 더했다. 무슨 뜻입니까?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 B를 2의 보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빼기 B에 연산이 되는 겁니다. A 빼기 B. 그러니까 뺄셈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가상기를 이용해서 보수란 개념을 이용해서 뺄셈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상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뺄셈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2의 보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뺄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만약 캐리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뺄셈이죠. 1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뺄셈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7번. 통신 속도가 200보다. 자, 보호당 스텝 수가 4일 때. 자, 여기서 막히시는데, 자, 이거 뭐 스텝 수를 그냥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보호당 4개의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4개의 정보라면은 2비트가 되겠죠. 2비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200 곱하기 4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2비트가 되고요. 자, 1분이 되기 때문에 60초가 되겠죠. 그래서 4, 6이 24.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연산 회로에서 S1, S0가 11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렇게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입력 캐리가 1이더라. 이렇게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FA, 풀 애더, 정가상기 회로의 출력 F는, 자, 정가상기 기억나시죠? 썸이 있었고요. 자, 올림수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00이면은 합이 0이 되고 캐리도 없고, 자, 001이면은 합은 1이 되고 캐리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질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력이 하나. 자, 여기 입력 들어가죠. 자, 캐리 들어가죠. 자, 그래서 F.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리죠. 자, 그럼 F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S가 되는 거예요. S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AND 게이트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B와 1을 AND 게이트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B죠. 자, 왜 B가 되는 겁니까? B가 0이면은 AND의 연산 결과가 0이 되고, 1이면은 1,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잖아요. 그래서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1 값이 들어가고, 자, 보수네요. B의 낫.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B의 낫이 되겠습니다. 자, B와 B 낫을 O와 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이면은 한쪽은 1이 되고, 1이면 한쪽은 0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는 1을 값을 무조건 가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다음 A가 들어올 거고 1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A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결과적으로. 맞습니까? A는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F, S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S는 어떤 규칙을 가질까요? S는? F가 되겠죠, 그죠? 어떤 규칙을 갖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것은 0이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1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자, A 값하고 F 값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어드레스가 16선. 자, 데이터가 8선. 프로세서에서 어드레스 1선을 추가하면 전체 프로세서의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자, 결과적으로 어드레스가 16선에서 17선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2에 17승 곱하기 8. 자, 이것을 계산하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자, 단위가 이제 바이트니까 이게 바이트가 될 거고요. 자, 2의 17승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2의 17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의 10승은 K가 되고요. 자, 2의 7승, 2의 10승은 1024, 2의 9승은 512, 자, 2의 8승은 256, 2의 7승은 128입니다. 그래서 2의 7승 128이 되겠네요.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프로그램 주어, 이제 0123번지에서 call a 명령이 있었다. 자, 이 call a를 수행한 후 스택에 기억된 값은, 자, 우리 저그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지금 0123번지를 처리하는 중이에요. 명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끝내겠죠. 일단은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자, 스택에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가 뭡니까?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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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음 명령의 번지는 0125가 되는 겁니다. 0125. 그리고 A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쭉 처리를 해주는 거죠. 처리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주소,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태 변화를 가지는 카운터는 최소 몇 개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되느냐? 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의 상태를 가지죠. 그럼 2의 몇 승? 3승이 되겠습니다. 3개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6K 곱하기 32 메모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4개의 16K 곱하기 8 메모리들이 사용된다. 하나의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번지는 몇 비트인가?
자, 하나의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번지는 몇 비트냐? 자, 하나의 메모리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K 곱하기 8인데, 자, 이것은 데이터가 되고, 자, 이것은 2의 X승으로 봤을 때, 이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K는 2의 10승이 되고, 자, 16은 2의 4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2의 14승,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어떤 통신선로의 전송 속도는 9600bps이며, 한 개의 전송 문자는 8비트 데이터와 4비트의 제어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면, 1초당 전송되는 문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9600bps가 되고요. 한 개의 문자, 전송 문자는 8비트의 데이터와 4비트의 제어 비트로 되어 있다. 총몇개 비트가 되는 겁니까? 12비트가 되겠죠. 한 개의 문자가. 자, 그럼 1초 동안에 이제 총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9600이 되기 때문에 9600에다가 12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800개가 되겠네요. 자, 어느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512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명령어에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갖는다. 갖는다면, 명령어는 몇 비트로 구성되느냐? 자,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가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 부분이 있죠. 자, OP 코드를 보면은 명령어의 가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의 몇 승이죠? 2의 9승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명령어를 구성을 할 때, 자, 이게 OP 코드가 되고요. 자, 오퍼랜드가 있습니다. 그럼 OP 코드가 몇 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9비트가 되겠죠. 왜? 명령어가 512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다음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고요. 하나의 오퍼랜드는 총 8가지 종류를 가지는 겁니다. 오퍼랜드의 종류가 8가지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2의 몇 승입니까? 2의 3승이죠. 하나의 오퍼랜드는 3개의 비트를 가집니다. 이것도 3개의 비트를 가지겠죠. 그럼 총 15비트가 되는 겁니다. 답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그림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메모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B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 뭐 메모리 용량 계산할 때도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주소선에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요. 리드, 라이트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버스가 있습니다. 자, B가 뭐가 되겠습니까? B는 데이터 버스가 되겠죠. 읽고 라이트 할수 있는 그 값들을 가져오고 쓸수 있도록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방향성.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화살표가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